수리하기들 못하는 카와사키 서브 모터입니다. 이 모터는 최대 RPM 3000까지 돌아가고 브레이크가 있는 타입이고 샤프트는 키가 없습니다. 이것은 앵코더 모터에 비해서 앵코더가 되게 작죠. 일단 외관상으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이는데 모터 열어보면 또 엉망진창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열어보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터 분해했습니다. 분해했는데 역시나 엉망진창이 되어있습니다. 안에 베어링이 고장이 나면서 로터가 도는데 문제가 일으켰습니다. 이게 웨이브링인데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다 갈려버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둘 다 두 개가 들어갔는데 둘 다 갈려 있습니다. 로터 내부도 엉망진창입니다. 네, 한번 수리하고 깔끔하게 완료한 다음에 동영상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.